맥주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마시기 위해 인간은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걸까? 맥주는 인류가 농사를 짓고 땅을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술. 맥주의 어원은 마신다는 의미의 라틴어 비베레에서 유래했다. 고대에는 맥주를 마시는 빵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빵이 맥주의 탄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맥주가 처음,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원전 7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중국의 지아오 맥주도 현재까지 발견된 맥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 세계 최초의 맥주라고 단언하지 못한다. 다만 문명 이후 발견된 기록물을 통해 맥주가 기원전 만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동식물이 많고 땅이 넓으며 기옥했던 초성달 지역에 사는 고대인들이 주로 만들어 마시고 즐겼다고 알려졌다. 당시 인류는 떠돌아다니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먹고 살았는데 기원전 4500년쯤 유목민이었던 수메르인이 오늘날 중동지역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다. 들판에서 풍성하게 자란 곡물과 사냥으로 잘 살아갔던 이들이 왜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펜실베니아 주립대 인류학과의 솔로몬 카츠 교수는 인류가 맥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마시기 위해 유목생활을 접고 농사를 지으며 도시를 건설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 고대 사람들이 야생에 흩어진 곡물을 주워 먹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연 발휘된 맥주를 발견했고 맥주의 맛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맛을 보기 위해 밀과 보리의 수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농경 생활과 정착을 했고 문명 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그들에게 맥주는 없어서는 안 돼 식량이 되어버렸으며 인류는 맥주를 얻기 위해 농사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반드시 맥주를 바쳤다. 맥주는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인류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 당시 사람들은 하루 평균 5000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한다. 사냥과 채집으로 얻는 식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칼로리를 맥주로 보충했던 것. 그리고 부족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야생 곡물로 맥주를 만들어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은 밀과 보리 등 곡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아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경시대에 접어든 수메르인들은 빵을 물에 적셔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맥주를 얻었는데 빵도 사실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실이 바로 맥주가 마시는 빵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라고. 빵이 먼저인지 맥주가 먼저인지 아직은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설사 인류가 맥주를 만들기 위해 농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도 농사를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맥주 때문이었음은 분명하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